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월요일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시죠. 요즘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미남쌤의 내일 종목 수업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는 수업 시간인데요. 지난주 미남쌤의 5개 종목 중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종목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 월요일인데 특별하게 미남쌤 수업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 지난주 명성을 이을 또 원픽 종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수업 꼭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수업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는 내일 종목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내일 시장의 핵심 전략과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미남쌤 나와 계세요.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에 워낙 큰 뭐 성과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미남쌤을 더욱더 모시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2교시 함께하게 됐는데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매주 수요일 날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피디님께서 오늘 저에게 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좀 나와줄 수 없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성원에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50분 정도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50분 파이팅해서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남쌤과 저희가 원래 수요일 2교시에서 딱 한 시간만 일주일에 공부를 해봤는데 월요일도 이제 2교시에 미남쌤과 함께하게 됐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을 함께 미남쌤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뜨거우세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두 번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를 드리니까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귀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좀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종목적인 이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이제 2교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 미남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근데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5개 후보 종목을 가지고 그중에서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SMCN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희가 그 수업에서 그 종목을 이야기하고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되고 노란톡에서 다음날 바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날에 하루 쉬었다가 이제 네. 그 다음날에 굉장히 강한 이제 시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SMCNC에 대한 이제 뭐 결과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44%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뭐 10% 상승이 나올 때도 있고 뭐 20% 또는 뭐 운이 좋다라고 하면 상한가가 나올 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SMCNC 같은 경우도 물론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기준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인사이트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죠. 제가 5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도 허투루 갖고 나온 종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5개 종목 다 실제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물론 그 5개 종목들 다 시청자분들에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섯 개 안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 그 다섯 개 종목들 안에서 그래도 주민함이 좀 이제 생각하는 원픽 종목은 이 A라는 종목입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저와 좀 발맞춰서 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바로 SMCNC.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상한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더 많은 학생분들이 미남쌤의 수업 그리고 어떤 원픽 종목이 나타날지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마어마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수업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남쌤, 저희가 원픽 종목을 꼽아보기 전에 시장은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힘이 좀 없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CPI가 있잖아요.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아십니다. 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10시 30분이니까 밤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미국의 이제 본장은 반영이 되겠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국내장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반영이 되는 것은 이제 수요일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CPI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만 집중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1월 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서 2,500포인트를 도달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지금 옆으로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의 추세를 보셔라. 그러니까 현재 시장 추세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견조한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장 반등이 강하다. 그런 만큼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눌림목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다 할 눌림이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달 내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뭐 2거래일 정도 이제 눌림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 2거래일 눌렸다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할 눌림이 나오는 거는 실제 2,500포인트를 도달하고 난 이 시점부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1월 이 반등이 나타나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식을 열심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에 힘입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 포인트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는 네. 좋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시장의 추세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에 굉장히 강하고 견조한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받쳐줘야만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2,500이 저항이 되고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도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매매 동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일. 오늘 하루에 외국인들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살짝 매수 하나 이제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급격히 매도하는 흐름이 나와주죠. 이게 쭉 그래프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식도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같은 경우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시장에 대한 수급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0시 정도에도 급격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을 사면은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도하면 선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 흐름으로 하면서 이 또이또이 시키는 밸런스를 맞추는 밸런스를 거죠. 좀 맞춰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과는 달라요.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규모가 매수를 쌓아놓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짝 표현을 해드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딱 뒤돌아서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태세로 보여집니다. 포지션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바꿀 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위로 쌓아놓은 그 포인트가 매수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에서는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파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선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포인트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혹시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 목요일날 기억하세요 이때? 이때 지난주 목요일이 네. 시장은 양봉이었어요. 네. 지수 지금 빨간불이에요. 코스닥 지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이달 같은 경우에서는 0.6%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야겠죠. 그렇죠. 종합지수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네. 목요일 날에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 뭐 네. 2차전지 소재주들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워주게 되면서 지수는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졌죠. 1.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보통 지수가 1.5% 조정이 나오면은 종목들은 한 3%, 4% 정도 조정이에요. 그게 평균적으로.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8%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포인트. 이게 보통 고점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번에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 물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매수를 진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부터 지금 아래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라는 거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공매도 들어보셨어요? 공매도? 네. 공매도? 대차장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언제든지 때리려고 현재 대기해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대차장고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쭉 이렇게 늘어나 있는 구간, 늘어나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늘어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이 지금 보셨을 때에 대차장고가 이렇게 쭉 늘어나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때리려고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 대차장고가 쭉 차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이 나타납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구간 대에서도 공매도가 이렇게 쭉 차 있는 구간이 있죠. 네. 쭉 차 있는 주간이 나타나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공매도가 쭉 차 있습니다. 그 대차장고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차장고가 쌓여 있다.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네. 분위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매도 비율이 늘어나냐. 아래 지금 자막을 살짝만 지워주시게 되면은 지금 공매도 비율을 봐보세요. 대차장고가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쌓여있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서 지금 공매도 비율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실제로 공매도를 치게 되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들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대차장고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 공매도 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고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만약에 하락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의 전체 비중에서 17%를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그 지수 자체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제 현재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포인트. 시장이 한 차례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400포인트 정도가 지금 현재 갭이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다 지우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셨을 때에 앞에 구간 때 2,400포인트 정도에 지금 여기 갭.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갭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여기 포인트 구간대, 즉 한 2,400포인트 정도입니다. 코스피 네.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코스닥을 봤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여기 못해도 여기 갭 정도까지는 좀 보지 않을까. 메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2,400포인트 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만약에 더 빠진다 하면 2,350포인트 네. 때에 지금 한 차례 이렇게 지지가 한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2,400 내지 2,3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한 차례 눌림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네.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종목마다 우선은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같은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내일 종목이잖아요. 종목을 저희가 결국에는 보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앞에 지금 시황에서 네. 뭐야, 지금 시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럼 지금 내일 종목 이거 봐서 뭐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청자분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언제 주식 공부해야 됩니까? 안 좋을 때 해야죠. 저번에도 우리 네. 앵커님이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이 좀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뭔가 안 좋을 때 공부해서 종목을 좀 싸게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굉장히 좋은 기준이 네. 될 수 있는데 네. 제 기준에 있어서는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우리는 항상 공부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또 맞춰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은 항상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늘 하던 주식 공부 열심히 하면서 관심 종목들 열심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 읽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내일 종목들 제가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맞춰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네 종목 동일하게 최근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혹시 지난주에 그 SMCNC를 발굴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오. 네. SMCNC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유니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니크라는 종목도 우리 또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원픽 종목을 이제 받으시고 나서 네.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셨었는데 네. 유니크라는 종목도 해당 패턴에 부합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결국 같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계속 이렇게 발굴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우리가 지금 이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했어요. 잠깐 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PD님 이게 중요하니까 네. 잠깐만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평선을 보시게 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 흐름에 맞춰서 이제 평균 이 선이잖아요. 이동평균선 자체가. 네. 그래서 평균선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에 맞춰서 결국에는 역배열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주 작년 9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이 한 차례 이제 바닥을 잡고 또 다시 비슷한 포인트대에서 바닥을 잡다 보니까 옆으로 이제 좀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 것을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는 역배열에서 점점 모이는 수렴이 나타나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도 이러한 추세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와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셀바스 AI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고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조정이 나옵니다. 쭉쭉쭉쭉쭉 지수 하락에 맞춰서 함께 조정이 나와줍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네 이렇게 시장이 바닥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저점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줘요. 결국에는 이 구간대에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평선들도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수렴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검정색 선은 121선. 그 다음에 이 형광색은 241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장기 이동평균선은 121과 241선인데 지금 이 장기 이동평균선, 즉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기준봉이 나와주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 기준봉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기준봉을 찾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제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 기준봉이라는 지표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준봉이 어디서 나오는구나. 근데 이 기준봉이 나올 때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기준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강세 약세 패턴 이렇게 황금 이렇게 기둥이 하나 쭉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네. 색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색칠이 되는 게 이 241선을 돌파할 때 색칠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강한 시세를 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그거를 우리는 단기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니아라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강한 이제 하락이 나와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 따라서 함께 조정이 나온다라는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좀 다져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9월 이때 시장이 저점 만들어졌을 때죠. 그리고 이때 1월도 시장이 저점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 만들어지는 그런 포인트 구간들에서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와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옹기종기 모이는 구간. 그 이후에 보게 되니까 이전과 지금 셀바스 AI와 공통점이 나와줍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 기준봉, 지표가 딱 표시가 되죠. 기준봉이 나와주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기준봉을 깨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좀 강한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이 만들어지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옹기종기 모이는 구간이 지금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나서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그동안에는 전에는 저항을 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폰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줍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윗방향으로 간다.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 네. SMCNC 같은 경우도 봐보겠습니다. 네. 자 SMCNC도 물론 운이 좋았어요. 상한가를 간 게 네. 이게 뭐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모멘텀 분석을 잘했다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런 공통점들을 우리가 급등주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 시장에 맞는 패턴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공통점을 확인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추가적인 우리가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게 모멘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 이슈이냐.
라는 그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SMCN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SM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기술적은 똑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구장창 하락이 나와줍니다. 이 조정이 나와주는 가운데에서 시장 따라 조정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네, 시장 저점 만들어질 때 함께 저점이 만들어지는 포인트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준 그 시점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강하게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내면서 단기적인 이제 좀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네. 결국에는 이 최근에 공통점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네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공통점에 다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하는 데 저는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아 여기 이 종목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은 어떤 각자의 모멘텀이 있구나. 그 모멘텀이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말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남쌤, 네. 저희가 이 지난주 SMCNC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남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이제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그 저희가 장기평선을 뚫는 기준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 이 기준봉을 어떻게 설치하냐고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아, 네. 기준봉. 네, 이거 설치 방법이 궁금하다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기준봉을 네. 설정을 하시는 거는 네. 이게 조금은 아쉽지만 네. 기본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설정되어 있는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제가 여기 뭐 지표 추가 누르셔가지고 뭐 검색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편하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수식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 수식 관리자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드는 거는 제가 네. 영상을 제작해 놓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모두가 다 설정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이제 제작을 해놨으니까 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네. 아쉽게도 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네.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SMCNC라는 종목, 미남쌤의 원픽 종목으로 꼽아지고 바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미남쌤 도대체 종목을 어떻게 찾으세요? 라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결국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준봉을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 기준봉 미남쌤의 차트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설정 영상을 미남쌤이 직접 찍으셨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해주시면 미남쌤이 제작해주신 영상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봉 여러분들도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미남쌤의 후보 종목 4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 역시 원픽 관심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후보 종목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MCNC가 미남쌤의 관심 종목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45% 가까운 수익이 나왔고요. 그 전주의 원픽 종목이 유니크라는 종목이었는데 역시 8%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2의 SMCNC는 어떤 종목이 될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는 내일 종목 수업 시간입니다. 미남쌤, 그럼 네. 후보 종목 바로 가볼까요? 바로 가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오늘은 4개 후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원픽 종목이 될지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종목,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네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종목 모두 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 너무 좋은 종목들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도 맞추는데 있어서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종목이 원픽 종목이 될지 함께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 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JSL
CNC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후보 종목 열어볼게요, 미남쌤. 짜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후보 1번.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제 시장에 좀 하락이 나타날 때는 보통은 개별주들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최근 시장도 지금 우선주들이 등락률 상위권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지금 고점 시그널로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주들, 뭐 신규 상장주들, 아니면 품절주들, 동전주들, 네. 아니면은 당일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개별주들, 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이 나타날 때 움직여요. 그래서 앞에 1번, 2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오. 뒤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라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테마나 또는 큰 섹터들에서 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요. 후보 종목에서도 대응 전략을 네, 나눠서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있었어요. 좀 나눠서 제가 갖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네. 최근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후속 종목들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네.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유념을 하고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SBS라는 네. 종목입니다. 오, SBS. 네, SBS라는 네.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네.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빠르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LG전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뒤늦게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 4분기 실적 장세는 이제 3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2월 중순 정도이니까 약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SBS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S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튜디오 S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사인데 제작 역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확대하는 거에 따른 실적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B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좀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하게 조정이 나와주는 이제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 구간대에서 저점이 시장이 저점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같이 함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구간, 이평선 수렴이 나타나는 구간,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수급 동막, 그러니까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봉이 나와주면서 이제 한 차례 딱 눌림이 나와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포인트 때 있는 겁니다. 지금 241선에 이제 지지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기준봉에서 딱 반절 가격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SBS라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주는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본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대금, 아래에 지금 보셨을 때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그냥 하루만 이렇게 뚝 나와주고 나서 거래대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나와주죠? 지금 이 거래대금 자체가 400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대 양봉과 그 다음 날에서의 이런 캔들에서도 거래대금들이 300억씩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짱짱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B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급의 이제 연속성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개별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미남쌤의 원핀 종목 찾아보고 있는데요. 후보 1번은 실적 관심주로 볼 수 있는 SBS였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라고 지금 SBS를 꼽아오셨는데요. 이게 원픽 종목이 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후보 2번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남쌤, 후보 2번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 칩. 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이슈가 이제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차량용 고성능 이 SOC라는 아파치 5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관련된 제품군을 현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것이다. 공급망을 구축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실제 그 공급망에 구축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줄 때에 시장에서는 또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제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개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서도 보셨을 때에 최근에 좀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하락이 나타날 때에는 보통은 이제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신규 상장주도 변동성이 나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이 나와줄 때 오히려 좀 역으로 네,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241선이 없어요. 아,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네. 오래되진 않은 1년도 채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네. 241선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동평균에서 당연히 121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1선을 이제 보셨을 때에 검정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근데 121선을 지금 현재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줬고 이때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뭐 150억, 200억만 발생을 해도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요. 네. 근데 이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 2020년도에는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거래대금을 아무리 못해도 800억 정도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칩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대금이 앞에서 10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빡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봉이 나와준 이후에는 이제 살짝 이렇게 뭐 조정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몇 거래 그 횡보를 했다가 뭐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상승이 나아지고 나서 이제 견조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본 게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하락 나타날 때에 처음으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7% 내지 8%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목요일 날에 5%,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반등 대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상승 이후에 딱 그 눌림목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남쌤의 내일 공략해볼 만한 내일 종목 후보 4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종목 2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후보 4개까지 모두 만나보고 나서 그중에서 미남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로 원픽 종목을 꼽았는지는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SMCNC가 원픽 종목이 되고 나서 상한가 흐름을 보였고 40%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원픽 종목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원픽 종목이 될지는 노란톡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남쌤이 지금 계속 차트에서 그 기준봉을 가지고 단기 추세 전환을 했는지 아닌지를 보고 종목을 선정하고 계시잖아요. 미남쌤처럼 기준봉을 내 차트에 선정을 또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하시면 미남쌤과 똑같이 기준봉을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 미남쌤이 영상을 찍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따라 하신다면 누구든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또한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미남쌤의 원픽 종목 수업 끝나고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남쌤, 저희가 지금 후보 종목을 두 개를 봤잖아요. 먼저 첫 번째가 실적주, 실적 기대주로 볼 수 있는 SBS였고 두 번째 후보 종목이 방금 만나봤던 차량용 반도체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신규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시장이 좀 좋을 때 볼 만한 후보 종목 두 개가 남았어요. 후보 3번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네. 강한 시세가 나온 테마하면은 솔직히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AI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AI 종목들 대표주들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미 지난부터 이제 고점 시그널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와졌기 때문에 네. AI주들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저는 솔직히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가 방금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변동성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그 한 차례 파동에 있어서는 계속 부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하면은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 MDS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MDS 테크요? MDS 테크인데 네. 우리가 AI와 AI 종목들이 이제 볼 때 최근에 AI 관련된 뭐 챗GPT가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AI 그 챗GPT 관련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이제 뭐 업종군들이 있어요. 네. AI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뭐 보안도 있을 것이고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뭐 이글루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었는데 지금 보안주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악용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보 해커들 같은 경우에서도 네. 이 챗GPT를 해킹하는 데에 어렵지가 않대요. 오. 그래서 그에 따른 악용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보안주들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제 AI 반도체 관련입니다. MBS 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AI에 탑재되는 그 반도체 칩을 이제 생산하는 대기업이죠. 네. IT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와 이제 공식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게 MDS 테크입니다. 근데 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이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객사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고 AI 플랫폼을 구축시켜주고 그 AI에 이제 탑재되는 그런 교육들도 딥러닝 네. 교육들을 실제로 다 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원스톱 모두 다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MDS 테크가 지금 앞에 구간대에서 이제 뭐 권리 그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고 나서 최근에 다시금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봤던 거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죠. 근데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대금과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거래대금이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대금 못해도 3배 정도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시세를 수급 동반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에 매물 때 지금 소화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기술적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과 2월 장에서 가장 핫한 게 단연 AI도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그동안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갔고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2의 AI도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MDS 테크가 미남쌤의 내일 종목 세 번째 후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원픽 종목이 될지는 계속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후보 종목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신화콘택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신화콘택.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강했지만 네. 메타버스 주들도
최근에 상승 이후에 딱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합콘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 기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도 좀 엮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44%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런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직은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신기술 분야, 그러니까 미래 시장 기대치가 높은 그런 분야를 현재 이제 그 규제를 그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 개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졌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삼성과 퀄컴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구글? 네. 네. 삼성, 퀄컴, 구글일 거예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마지막에. 네. 아무튼, 3대 동맹을 맺으면서 네. 지금 네. 이 메타버스의 XR 생태계를 구축하자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기존에 메타버스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애플도 있을 것이고 메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닉이라는 실제 메타버스 관련된 제품들,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앞으로 고성장 전망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그 일부분을 점령하는 게 참 어렵겠죠. 그래서 삼성과 퀄컴과 구글에서 지금 현재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우리가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주 플러스 이런 개별 모멘텀까지도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나타나다가 장기이동 평균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MP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거래대금 3천억 발생을 하면서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코넥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서 750억 정도의 거래대금 발생하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비슷한 상승 이후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신화콘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메타버스 관련주, 네. 여기까지 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찾아보는 과정이었고요. 후보 종목 4개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1번이 SBS, 2번이 넥스트칩이었고요. 후보 3번은 MDS테크, 마지막 네 번째 후보 종목이 신화콘택이었습니다. 과연 지난주 원픽 종목이었던 SMCNC를 뒤이어서 대시세가 나올 미남쌤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노란톡 아래에 나가는 오픈 채팅방에서 수업 끝나고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픽 종목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이승우 학생님은 4번인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고, 또 남희 학생님 1번 SBS가 미남쌤의 원픽 종목인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 종목이 원픽 종목인 것 같다라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픽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를 입장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원픽 종목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남쌤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전략을 봐야 하는지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까지 만들어서 직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픽 종목과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함께 해보시죠.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한 월요일 시간에 보내드렸던 내일 종목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힘차게 달려왔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